어머니가 궁 안에 몰래 저를 위한 비밀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저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고운 옷도 입고 머리 장식도 하고 어린 연우가 입었던 옷하고 비슷한데요. 네, 다시 연우로 돌아왔어요. 드디어. 투기를 하는 것이요. 어째 자꾸 옷을 씌웁니까? 자기 자신을 질투하다. 죄송합니다.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그대도 우습지만 한 여인에게 두 번이나 반한 나 또한 정상을 아는 듯하고 느낌만 준 거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탁 치고 오니까 모기야 모기? 벌처럼 쏘는 거야. 네, 액션!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그대도 우습지만 한 여자에게 두 번이나 반한 나 또한 정상은 아닌 듯하고 오케이. 오케이. 아, 괜찮아. 그때 봤다고 할게요. 아, 죽는 줄 알았네.